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문자 공방을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당무 개입 의혹에 이어 국정농단 가능성까지 주장하고 있거든요. 방금 전 최도니 기자의 말대로 그런 문자 내용을 왜 남편인 대통령과 상의하지 않고 한노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보냈냐 이겁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여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때아닌 문자 일십 공방에 민주당 지도부도 참전했습니다. 민생을 외면하고 한가롭게 집안 싸움을 하고 있다며 여당이 맞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민생은 파탄 지경인데 한가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 참으로 절망적입니다. 국민의힘은 절규하는 국민이 보이긴 합니까? 명품백 관련 의혹은 대통령실 정무라인을 통해 대응했으면 될 사안 아니냐며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연락한 것 자체가 국정 시스템의 붕괴라고도 꼬집었습니다. 영부인은 사사로이 여당 대표와 국정을 논하는 것이 이번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국정농단의 서막을 보는 것 같습니다. 김 여사 측이 문자를 공개했다면 명백한 당무 개입이라고 날을 세우는 동시에 한 후보를 향해서도 검사 시절 김 여사와 주고받은 문자 대화 등을 공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적극적인 수사 필요성도 주장했습니다. 온 국민께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자신들이 강조해온 법치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특히 수사가 미진할 경우 민주당은 이번 논란을 발판 삼아 김건희 여사 특검까지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라 정치권의 문자 공방은 더욱 확전될 모양새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